안녕하십니까. 예보관 이현수입니다. 새벽 4시 현재 위성 영상을 보시면 현재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 영서에는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고 방문하 연무가 낀 곳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지상 예상 일기도를 보시면 오늘은 북서쪽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아 전국이 가끔 구름 많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으나 충청 이남 서해안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한편 중부지방은 아침까지, 충청 이남 서해안에는 낮에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까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낮에도 연무나 방무로 남아있는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지상 예상 일기도를 보시면 내일은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남북도 서해안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고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밤 850헥토파스칼 기온 변화 예상도를 보시면 오늘 아침까지는 기온이 평년보다 높겠으나 오후부터 상층 한기가 남하하고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하강하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으며 중부지방과 남부 일부 내륙에서는 오늘 오후에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겠으니 건강관리와 수도관 동파 등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번 추위는 15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 낮부터 평년 기온을 점차 회복하겠습니다. 기상특보 현황을 보시면 현재 충청남도와 전라남북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으니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비특보 현황을 보시면 오늘 늦은 오후에는 동해 중부 먼바다, 밤에는 서해 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고 그 밖의 해상에서도 높게 이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